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자, 오랜만에 부린이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벌써 4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답변해드릴 할타님 모셨습니다. 할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오랜만에 예, 질문과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더블디님. 예. 할타 송할 때 예. 짚라인 넣었죠. 사전 점검에 예. 할타님 인트로를 넣어봤습니다. 예. 좀 달랐죠? 좀 재밌었다고 종종 넣어달라고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 예. 인트로 예. 한 번씩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간만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주택 1분양권 소유 중인 부인입니다. 현재 대부분 분양권이 마피 상태인데 분양권 가진 곳이 교통호재와 함께 큰 호재가 많아 보유만 하면 무조건 올라갈 거라 생각되는 곳인데 선정하는 기준이나 만약 가져간다면 전세 플러스 집단 대출 말고 다른 고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예, 예. 자, 첫 번째 예.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중에 마피인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 업로드한 장류자이 더파크 네. 그 영상도 입주민이라고 인터뷰하면서 네. 또 말을 좀 한 게 있어요. 네네. 이 댓글이 그 장류자이 더파크 영상 올라오기 전에 댓글이 나가지고 예, 예. 그 영상을 못 보셨을 텐데 제가 그 영상에 좀 언급을 한 게 있어. 지금 마피라도 예. 버티고 있으면 네네.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를 하든 전세를 예. 주든 버티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거나 내가 정말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또는 내가 이걸 팔아서 다른 데 투자할 대안이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뭐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마피가 떴다는 건 물론 회복은 할 수 있으나 다른 아파트 대비해서 회복이 더디거나 또 상승할 때 조금 더디게 상승할 수도 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다른 이제 투자처가 있죠. 다른 투자처로 옮기고 싶다 했을 때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하고 팔아가지고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하면 더 빨리 수익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지금이 마피라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부동산이. 예. 부동산이 안 좋기 때문에 가격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단순히 쫄아서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피겠구나 쫄아서 그냥 내 팔고 부동산 투자를 안 하려는다 떠나려는다 그런 건 조금 위험하지 않냐.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버티고 있으면 회복해가지고 플러스가 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질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세 플러스 집단 대출 이게 요즘은 분양가는 비싼데 전세는 그만큼 많이 못 받으니까 자기 돈을 또 몇 억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세를 빼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머지 부분을 집단 대출을 할까? 집단 대출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전세 플러스 집단 대출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그런 의미인지 안 그러면 전세 또는 집단 대출인지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전세 주고 나머지 돈을 대출 받아서 메꾸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 가끔씩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 저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하거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세를 좀 싸게 해서 싸게 해서 전세 빼고 나머지 대출을 받겠다 하는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뭐 전세 사기도 있고 해서 세입자들이 엄청 긴장을 많이 하거든. 그렇죠. 자기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그렇죠. 근데 대출이 있으면 전세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단 대출 받아서 내가 입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세를 주고 나머지 돈은 내가 어디서 메꾸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들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전세가 쉽게 들어오고 그렇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야지 전세가 들어오지. 그러니까요. 요즘 다 떼보면 그렇죠. 다 오기 때문에 집단 대출 받고 나머지는 전세 알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아이디가 디즈니란도 일본 발음이죠. 아, 디즈니란도네요. 예. 1인 가구 임대동 매매 추천하시나요? 전세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1인 가구 임대동 매매 임대동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아파트 임대동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있더라고요. 임대동이 있어요. 임대동이 있는데 그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 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의무적으로 임대를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도 최근에 그 수용 SK뷰가 또 임대동 매각한다고 지금 시작 스타트를 끊었어. 아, 끊었는데 내가 임대동을 사는 목적이 거주다. 나는 그냥 이사 다니기 싫어서 이 임대동에 어차피 대단지에 한 동이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하시면 추천. 아, 내가 그냥 거주 목적이다. 거주 내가 순수하게 그냥 살 집이다. 살 집이다. 대단지 아파트를 살고 싶은데 뭐 5구 타입, 8사 타입은 비싸니까 임대동이나 또 사가지고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겠다 하면 추천.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이 임대동을 투자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조금 비추천입니다. 예. 아무래도 임대동은 조금 상승할 때 좀 더뎌요. 물론 상승은 하지. 임대동 말고 다른 타입이 상승장에 와서 쭉 상승하며 임대동도 당연히 상승하죠. 네네. 그런데 그 상승폭이 다를 겁니다. 아. 예. 나머지 5구 타입, 8사 타입은 막 몇 억씩 막 올라가는데 임대동은 오르긴 오르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다. 아. 왜냐하면 수요가 한정적이거든요. 임대동은. 그래서 임대동을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 네네. 투자로 하고 싶다 했을 때 시세 상승보다는 차라리 그냥 월세 받겠다. 그러니까 약간 수익형이지. 오피스텔처럼. 네네네. 왜냐하면 임대동은 사회초년생들이 뭐 1인 가구들한테 그래도 인기가 좋거든요. 네네. 일반 원룸이나 빌라 사는 것보다 대단지 아파트에 살면은 커뮤니티도 또 누릴 수도 있거든. 그러네요. 그런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임대 수익은 있다. 그래서 임대 수익으로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단순히 내가 시세 차이 엄청나게 볼 거다. 싸거든. 또 일반 5구 타입보다 싸니까 싸게 들어가서 엄청나게 내가 시세 차익 볼 거다. 그런 거는 좀 확률이 적다. 내가 절대 수익 못 본다는 아닙니다. 그만큼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동도 사실 살려면 2, 3억 들어가거든요. 예, 그 돈으로는 다른 투자할 수 있는 대안도 많다. 그렇다. 훨씬 더 좋은 대안들 있지 않습니까? 많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같은 기간 이렇게 투자를 한다 봤을 때 훨씬 더 나은 그런 대안이 있는데 굳이 임대동을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아, 정말. 뭐 혼자 살, 내 혼자 살고 내 혼자 오랫동안 여기 살고 싶다. 이사가기 싫다. 그렇죠. 와, 이 정도 크기도 적당하다. 그러면 추천하다. 추천하는데 추천하는데 투자 목적은 조금 지양해달라. 그렇습니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많다. 아, 자, W님이 싹 정리를 싹 다 해주시네. 힘드네요. AI입니까? AI. 자, 건축비가 늘어나서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분석을 좀 해주세요. 좀. 이거 제 마지막 좀은 거의 뭐 해달라. 그렇죠. 해라. 이런 느낌인데 요거 질문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질문이 아니죠.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가 WD 채널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사용 설명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댓글이 서금사 5구역 영상의 댓글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서금사 5구역 영상의 댓글인데 우리가 임장 영상을 하면 평균적으로 길이가 20분 정도 되죠. 20분 정도 되고 조금 내용이 많으면 20몇 분, 그렇습니다. 조금 작으면 10몇 분인데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분석해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맞아요. 그냥 우리 임장은 그 구역이 어떻는지 지금 현재 지능이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고 상황이 어떻는지 그리고 이 구역의 장점은 뭔지 그리고 단점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고 그런 편이지 그 영상 한 개에 모든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 넣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 우리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범천 1-19역 같은 경우는 또 공사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다른 영상은 부분적으로 포커스에 맞춰가 얘기를 좀 다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역에 맞게 그 구역에 이슈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하는 거지 한 영상으로 모든 걸 다 분석해달라 그거는 좀
힘듭니다. 예. 그렇죠. 입지 분석, 뭐 스타벅스가 있니, 예. 뭐가 예. 있니, 예. 병원이 있니, 예.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예. 우리가 가는 임장 목적이 다 있습니다. 보면 예. 여기 무슨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런 내용들을 예. 잘 귀담아 두시고 계속 보다 보면 저절로 지식이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사전점검 영상이나 뭐 네. 지초대 받아서 가는 영상은 네. 부동산 분석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사전점검은 축제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예. 구독자님들이 초대를 또 해주시고 예. 우리 아파트 이렇게 예쁘게 지어졌다는 거 꼭 예.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초대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저희가 입지 분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정말 축하해드리고 예. 그리고 안에 세대는 또 어떻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가 예. 조경은 또 어떻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가 예. 일일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임장하고 예. 사전적으로는 또 다르죠. 예, 다르죠. 예. 그걸 조금 파악해 주시면 예. 저희 WD 채널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예. 근데 구독자님들 분 저번에 상담하다 보니까 아예 그 사전 점검 영상을 안 보신다. 임장 영상도 안 보시고 사전 점검 영상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 예, 깜짝 놀랐습니다. Q&A만 보고 팁스만 본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이제 다양한 예. 니즈에 맞게 코너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 그 코너대로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얘기 못할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지만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말 조금만 잘못하면 비하하는데 예. 예. 구축 아파트를 보고 오래됐다 해도 아파트 비하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유튜브란 게 좀 방송의 힘이란 게 무섭다 예. 이런 걸 조금 느낍니다. 하지만 예. 그런 것도 지적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하죠. 예, 소중합니다. 예. 제가 하트를 눌렀어요. 왜 예. 우리가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렇죠. 아 이렇게 예.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지적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부동산 지식에 관해서 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하거든요. 맞아요.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올해 세 번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사실 반응이 좋아서 네네. 이거를 뭐 한 달 또는 두 달에 1회 정도 네. 정기적으로 할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 하면은 왜 토요일 날 했냐 아쉽다. 또 일요일 날 하면은 왜 일요일 날 했냐 토요일 날 하시지 아쉽다. 또 왜 2주에 했냐 2주는 바쁜데 아쉽다. 그런 댓글이 더 이상 안 올라올 때까지. 예. 예. 왔는데 참석하는 거 했는데 한 예. 5명밖에 안 된다. 예. 요럴 때까지. 요럴 때까지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런 거 한번 궁금하시면 참석하셔도 되고 네네. 더 궁금하시면 한번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무료 상담하고 있기 예. 때문에 언제든지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 서금서구 영상에 보면 예. 온 동네가 A급지고 하는 댓글도 있거든요. 아,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부산 온 동네가 A급지고 크크크크크라고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예. 예.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 또 네. 저희 채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입장 영상은 네네네. 그래도 예. 입지가 좋은 데 위주로 가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데만 가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여기도 예. 5종세트에 다 포함된다 입지가 나름 준수하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입지가 안 좋고 예. 5종세트에도 한 개도 못 미치고 하는 예. 데는 우리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받는 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자진해서 가는데 예. 그런 데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장 영상은 대부분 입지 좋은 데를 간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상 뭐 파급력은 전혀 없는 그런 예. 더블리님 전혀 말고 조금 있다 해줘. 예, 쪼렛 같은 예. 예, 하코 예. 정말 작은 그런 영상이지만 혹시나 이런 거액을 들여서 또 뭘 산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말 입지도 안 좋은 곳을 소개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댈 수 있으면 이슈도 좋고 뭐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임장을 간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급지고 크크크 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과 답변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느 영상이든 댓글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세금 관련이랑 뭐 어떤 지역 있죠? 구역을 콕 집어서 무슨 구역, 무슨 몇 구역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질문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빨리 드린다고 했는데도 질문이 적어서 좀 늦어지는 그렇죠. 경우가 예. 있어요. 질문도 한 두세 개가 돼야지 저희가 빨리 올릴 수 있는데 질문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희 상담하고 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뭐 어디 어디 구역이 또 궁금하다 아니면 저희가 여기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칼사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분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고 뭐 궁금한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나옵니다. 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고요. 예약을 잡아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번 주 시작되었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만나뵙겠습니다. 안녕.